너무 더워. 그래도 많이 빠졌다. 아, 빠지세요. 나 97이었는데. 아, 오케이, 됐어, 방금. 방금 200g 빠졌어. 맞아. 오케이, 엄지 살짝 내려서 그렇죠. 오케이, 기억 안 나요. 더 가서 좀 아, 지금 잘 내려가고 있어. 빨리 버틸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아, 오케이. 하고 좀 버티면서 짧아서. 어, 잘한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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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제가 어깨랑 제가 이렇게 내려가고 먼저 내려가고 같이 같이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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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 힘 조금만 더 줄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굿 네. 그렇죠 오케이 따라
공이 들어가면 몸이 들어가야 돼요. 공이 딱. 몸만 살짝. 공이 들어가요. 이거 짧게 짧게. 어깨 높이가 있는 분들 중에 힘내면 올라오고 벌어지면 내려가. 팔꿈치 뒤로. 여기서 올라가다가 어깨가 맞았어. 어깨가 왼쪽 어깨 뒤로 왔다가 팔꿈치 잘하세요. 그 미쳐서 잘한다. 각도 딱 좋아요. 좋아요? 누워서 이 대각선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이 묻으면 안 돼요. 네, 후, 네, 후, 스. 그래서 고개, 이거 길게. 아홉, 아홉. 고개. 이건 갑자기예요? 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물 꺼놨는데? 어? 진짜요? 저 정수 안 된 물 아니에요? 이거 먹어도 되는 물 맞아요? 맞아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저 지금 운동 끝나고 오는데 계정이 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인스타 계정이. 근데 하나는 다이어트 계정 해갖고 저랑 친구랑 공유하는 계정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한 막 사진 막 뜨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한 시간째 하다가 지금 겨우 해결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계정 비밀번호도 바꾸고 뭐 보안도 올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저는 얼른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거든요. 얼른 준비하고 나가볼게요. 오늘은 오프입니다. 나이트 오프지만 운동 끝나고 쇼핑을 좀 하러 가려고요. 혼자 나가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는 매그제이 옷이고 이거는 옐로온에서 산 바지입니다. 되게 깔끔하게 입었어요. 갔다 올게요. 이거 쉽겠다. 추가 안 할래. 기본으로 하나 골라야 돼. 골라야 돼. 할라핀요. 나는 할라핀요. 유진이는 7일. 너무 남의 짐처럼 논 거 아니야? 나는 라떼, 유진이는 발바닥 모양이야. 여기가 발바닥 카페라서 발바닥 모양이야? 귀엽다. 스캔한 상품 결제 카드를 카드 투입 끝까지 밀어넣어. 집에 왔고 이것저것 엄청 많이 사왔어요. 원래 이러려고 나간 게 아닌데 일단은 우유. 원래 저는 저지방 우유를 못 먹는데
먹어보릇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있고 짠! 와인 사왔어요. 제가 집에 술을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저 술 아예 모르거든요. 그냥 집에 있는 병 예쁜 것만 가져온 거긴 한데 요거는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알쓰라고 하고 단술을 원한다고 하니까 요 술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못 먹고 나중에 물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완전 그냥 달달한 가성비 와인이래요. 그리고 남무리를 잘랐거든요. 망했어. 근데 고데기가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왔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오늘 결혼식 날 갈 옷 하나 샀어요. 오,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세럼. 요거 까볼게요. 올리브영에서 15,000원 주고 샀어요. 급하게 산 거라서. 원래 저는 보다나 봉고데기랑 그 에어랩을 쓰고 있는데 이 앞머리는 에어랩이나 보다나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판고데기를 하나 샀어요. 요 사이즈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선도 잘 정리되어 있고 고데기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락 버튼이 되어 있어서 안 쓸 때는 이렇게 닫아놓으면 되고 쓸 땐 열고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쓸 때는 하면 여기 안에 불이 들어와요. 여러분 저는 노래 한 곡에 빠지면 그 한 곡이 질릴 때까지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별의 밤? 이별의 밤이라는 노래를 진짜 맨날 듣고 있어요. 운동할 때도 발라드 들으면서 운동하고 아주 너무 좋아. 이 정도만 단정이 돼도 다행이에요. 짠! 오늘 저는 결혼식장에 갑니다. 단발머리님이라고 제가 드림널스 회사 있을 때 같이 근무했었던 동료예요.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강남에서 하기로 해갖고 해그랑님이랑 같이 만나서 이동을 할 겁니다. 오늘 화장도 조금 빡세게 했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어요. 드레스 코드가 핑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핑크 자켓을 입고 갈 겁니다.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하이요. 저는 드레스 코드 핑크인데 지금 안 맞추신 거 아니야. 나 여기 가져왔어요. 아, 맞췄네 맞췄네. 이거 겉에 입을게요. 아 힘들어. 가서 물 한 잔 마실 수 있나? 마시고 싶어. 우리 완전 또각또각 거리야. 그러니까 완전 지하철에서 너무 민망한 거야. 나 혼자 이러고 아 진짜? 거야. 아니야. 오 드림날스. 드림날스 이런 거 써야 돼요? 아 귀여워. 다 이게 지윤님의 하나하나의 작품이지요? 맞아요. 이거 핑크 맞나요? 저 맞습니다. 아, 핑크 있네요. 저도 완전 찐팬이에요. 예쁘다. 책도 구독 안 하셨어요? 어서 하세요.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기분이 효정하다 치시고 구독 누르시고 기분이 효정하다. 예, 예, 아, 네. 구독 좋아요. 아, 예. 그날이를 보고 좋아요. 드림집에서 아, 그러면 그러세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두 사람에 대한 축복의 마음이 지금과는 다르게 긴 생머리를 지금 묶고 귀여운 안경을 쓴 모습이 마치 아나소케 항상 어린이가 부모 부반에만 있을 것 같은 날이 결혼을 한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못해준 것이 하나 미안.
앞으로 나오셔서 사랑하는 차이다 따님. 네. 말씀하세요. 아니 회사에 아주 유명한 유튜버들이 많던데요. 아, 그러니까요. 아주 유튜버 회사예요. 회장님 진짜 완전 성장하셨어요. 네, 완전 유튜브 회사. 오늘 자기 유튜버 인스타로 맨날 보니까 맞아, 맞아. 열심히 해야죠. 맨날 운동하지 오운 시 하고 올리시던데 오운 원 하고 그런 거라도 해야죠. 그래야 잘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요, 선생님. 그래, 손 많이 씻어. 결혼식 끝나고 결혼식장에서 썼던 꽃 포장해 주셨어요. 근데 딱 두 개 남았는데 해규랑이랑 저랑 겟했습니다. 아, 욕망국 카페 여기구나. 대박. 어, 욕망국 카페 여기 있어. 나. 헐, 나 그때 박형님 만나. 아, 맞아. 뭐 밖에도 날씨 괜찮은데 나올까? 그럴까요? 이건 플라워 에이드라는 라떼. 어떤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 나 진짜 뭔가 도전하고 살고 싶어. 지금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긴 한데 운동도 지금처럼 하고 싶고 좋지. 근데 운동이 진짜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 도전하고 싶게 만들지 않냐? 그래. 아, 이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병원에 다니니까 뭔가 우울하잖아. 솔직히 우울한 거 많거든, 병원 다니면. 운동하면 막 활기도 찾는 것 같고 더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야망이 아주. 나는 사진도 배우고 싶어. 일단 운동이 좀 끝나면 사진을 배울 거야. 아니 나는 사진 찍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너무 좋아. 사진을 찍으려면 그 사물을 되게 자세히 봐야 되고 그 사물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를 봐줘야 되고 그리고 잠깐 멈춰서 그 생각이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이 되잖아.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되게 좋은 영향이 많이 오는 것 같다고 요즘 엄청 느끼고 예전부터만 그랬어. 나는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사진 찍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오, 완전 진짜 색다른 포인트인데? 그치. 나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따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게 나도 뭔가 생겼어. 사진을 좀 배워서 물론 내가 여행도 많이 다니니까 여행 가서도 사진 찍겠지만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 뭐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영정사진도 찍어드리는 봉사활동도 많더라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아서 뭔가 해주고 싶은 봉사활동이 되게 많더라. 은근 보니까 그런 거 하고 신나고 열심히 살고 싶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맞아. 그런 걸 다 유튜브잖아. 진짜. 유튜브가 그래서 좋기는 해. 그럼 맞아. 그리고 막 어디 가서 내가 나 이거 잘해 저거 잘해 되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사실 못하고 사는 거 많잖아. 유튜브는 은근 담을 수 있어서 좋지 않아? 맞아. 그치? 브이로그는 되게 좋아. 진짜. 근데 많이 안 봐. 맞아. 그것도 그래.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나는? 근데 너는 글 쓰는 걸 잘하잖아. 나는 말은 잘 못하겠어. 아니야, 너 말 잘해. 어려워. 난 유튜브 덕분에 그렇게 된 것 같아. 유튜브 되고 그냥 계속 말을 하잖아, 어쨌든. 그치, 맞아. 원래는 진짜 안 했어, 거의. 유튜브 하면서 또 말을 시작하고. 판을 깔아주면은 그래도 하는 것 같아. 맞아. 그냥 이렇게 사석에서는 말을 못하거든? 근데. 아, 맞아. 약간 너의 세상이다.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은 그때는 할 수 있어. 하루 기준. 태그랑 첫째 하루 기준이야? 네. 처음 찍어봤어요. 딸랑딸랑 소리다. 내 컵. 좋아. 그래. 이거? 어, 좋아. 해외가 보여. 우리 망했어요. 완전 얼굴 다 날라갔어. 귀여워. 저는 이제 결혼식도 끝나고 혜그랑이랑 사진도 찍고 이제 집에 갑니다. 혜그랑도 부천 쪽으로 가야 돼서 같이 가요. 맞아요. 야보! 같이 가요. 꽃. 다음에 또 놉시다. 좋아요. 안녕. 바나나 하나 먹고 가려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골격근 양이 줄고 체지방 양이 늘어서 저는 혈관 감염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측면들이고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흡입한 면에 대해서 올해 잘 방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업 마감이 9시래요. 그래서 집에 갑니다. 지금은 1시고 영상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HD 처리만 끝나면 올라가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려요, 항상. 그리고 제가 이번에 35분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도시락 싸서 회사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벌써 고구마를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찌는 겸에 계란도 찌려고요. 아니 고구마 탕이냐고. 진짜 고구마 너무 못 찌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군고구마처럼 됐어. 이거는 맥반석. 냄비가 좀 탔는데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먹어볼까요? 잘 될 것 같은데? 맥반석처럼 진짜 잘 익었는데? 고구마도 다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엄청 잘 익었는데? 대박이죠? 대박. 오늘 아침이고 이따가 9시에 운동을 갈 겁니다. 운동 갑니다. 단풍이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내리면은 올려버려요. 그럼 배가 자연스레 나가도 복근이
끝까지 내려. 지금 배가 너무 나와 있어요. 이거 안 오면 될까요? 예, 고정. 그렇죠. 끊어야 돼. 여기까지. 정면 보고 출발. 그런 쪽 굿. 훨씬 좋네요. 딱 이 자세 나와야 돼요. 오, 좋다. 골반 빼야 돼요. 난 훨씬 편할 거야. 훨씬 편하네. 엉덩이 잡아야 돼. 복근 잡고. 두 개 같이 잡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로 바로 가는 거예요. 굿. 굿. 아까도 훨씬 좋네요. 굿. 좋아. 이제 정면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굿굿굿. 빵빵빵 올라와 볼게요. 빵 돌사우 올라와 볼게요. 빵 이렇게 살짝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우 그렇죠. 여기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어우 좋다. 자 굿. 네. 네, 엉덩이 조금 더 꽉 빼야 돼. 꽉 도도도도도도. 그렇죠. 그러고 엉덩이 꽉 한층 더 스피드 드리잖아요. 엉덩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올라가면서 그리고 뒤꿈치 올라가면서 엉덩이 꽉. 그렇죠. 키 굶기지 말고 지그시. 바로 뺄 거예요. 아, 조금 늦었어. 조금 늦었어. 하나만 더 할까요? 굿. 아, 어, 마지막 부츠 제일 좋았어. 우와. 선생님. 네. 오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굿. 잘해, 잘해. 혼자 할 수 있겠죠? 조금은 내려, 천천히. 앞으로 날아가면 안 되고 위로 가야 돼요. 엉덩이 꺾. 와. 잡고 두 개 먼저 할 거예요. 엉덩이 안 되고 구멍을 주면 돼요. 엉덩이 꺾. 여기까지. 굿. 사람 붙고. 굿. 업. 감사합니다.